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개가 이렇게 뿌옇게 끼어 있습니다. 날씨가 아주 후텁지근하고 더운데 어디 갔다 옵니까? 자, 고기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쪽에 보시면 똑가시치 한 마리, 요거는 제가 전에 똑가시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시간 나면 한번 손질을 제대로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볼락이 한 4마리 정도, 그리고 참돔 작은 게 2마리, 그리고 가오리 2마리, 광어 1마리, 그리고 우럭 큰 거 1마리. 우럭 요거는 엊그제 금명호 선장님 낚아오셨는데, 또 해녀배 선장님이 홍합 달아주신 거. 보니까 그렇게 살이 빵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마 산란 시기가 우럭 같은 경우는 봄부터 한 여름 요 사이에 보통 산란을 하는데, 산란을 하고 약간 살이 오르긴 올랐는데 빵빵하게 오르진 않았어. 횟감으로 좀 팔기는 그렇고. 그리고 울산 친구하고 생우럭탕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울산 친구도 오늘 원래대로 하면 어제 저녁에 작은 구이 먹고 오늘 이제 저 울진 쪽에 캠핑장을 잡아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, 중부지방에 지금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그 일정을 포기를 하고 저희 집에 하루 더 있다 가기로 했어요. 제가 요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고기가 없습니다. 날씨가 안 좋고 밑에 또 태풍도 하나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물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세요.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내일 화요일 날 제가 예약을 받을 때 고기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약을 받았고, 어제 저녁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취소가 될 수도 있겠다, 오늘 저녁까지 최대한 고기를 구해보고 안 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거든요. 여기 수심이 여기가 한 2m,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물이 너무 탁해요. 바깥바다로 한번 가볼까. 지금 물이 지금 썰물이라서 수심이 깨끗해야 3m도 안 되는데 바닥이 안 보입니다. 그 정도로 물색이 어두워요.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쪽도 바다 상황 보시면 물색이 너무 탁하죠. 물속이 안 보여. 물속이 안 보여. 아, 저 낚싯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조항을 한번 보러 갈까? 낚시 손님을 실은 배네.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선장님은 아니고.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뭐 고기 좀 됩니까? 물이 너무 어둡습니까? 예. 없어요. 그러고 물이 어둡게. 예. 입질이야. 입질이야가 봐라. 그러니까 담수를 못 해야 되는 거야. 영 안 되던가 해보마. 아, 저기 납니까? 참돔 한번 빼주십시오. 그래도 살찌네. 자라도. 자,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이제 고기 상황 여름철이 장사가 더 힘들다고 항상 확인을 하시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영상 있었잖아요. 오늘 정기휴일인데도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.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고기가 없기 때문에,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녁에 뭐 좀 배들 들어가서 고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구조라 수협도 가보면 고기가 잡어들 밖에 없어. 지치하고 뭐 술미, 뭐 삼배의 새끼 작은 거 이런 것들, 그런 것들 밖에 없어서 안 될 것 같고, 안 될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렇게 뭐 꼭 확인을 하고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요거는 쪽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.